자, 여러분, 오늘의 게스트를 맞춰보세요. 다 들어오고 계시구나. 네, 찬이에요. 안녕. 게스트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범규. 범규. 진짜 범규형 같아요? 제목에 범규라고 했어. 그래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연준이. 범규. 범규.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잠들었는데? 오늘 저 혼자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해시태그로 트위터에다가 올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모아분들 안녕하세요.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저희는 차은이고요. 당연히 멈춰있는 차은입니다. 창밖에 짠 잠깐 보여드릴게요.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안 달리고 있고요. 흰눈이 하나도 안 내린다. 그러면은 아까 저희 해시태그가 뭐였죠? 태연 범규에게 질문 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셨나요? 들어왔나 봅니다. 와우. 내일이 모아라는 이름이 생긴 지 100일이 된 날이에요. 아, 진짜? 네. 그래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행시요? 모아로. 알겠습니다. 아, 운을 띄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막 뱉을게요. 네. 제가 그러면 운을 띄워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모! 와, 여러분. 아.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나요? 전 별로. 이제 범경 할게요. 하나, 둘, 셋. 모! 와, 여러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나요? 전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자, 태연이랑 범규가 생각할 때 천사랑 악마 중 뭐가 더잘 어울리나 생각해? 저는 천사요. 저는 악마요. 왜요? 생긴 걸 봐. 완전 태생적 악마인데요. 본드비 악마? 네, 거의 루시퍼인데. 오. 저는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곡 내용을 봤을 때는 악마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그냥 전할 아, 것 이게 같아요. 내용이 그거잖아요. 네. 좋아하는 상대한테 사람한테. 천천히 다가가라고 하는 네, 이 천사랑. 천사와 빨리 전화부터 걸으라고 빨리 하는. 그냥 전화를 뭐냐? 해 하는 이 악마가 이 대립을 하는 맞아요. 내용을 이 가사로 재미나게 풀어낸 건데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천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는 있을지언정 후진은 없는 직진남이에요. 저도 브레이크는 없지만은 네, 저는 그렇게 급하게 가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악마 같아요. 광경은 천사 같답니다. 저는 천사. 그렇다고 합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 태연이, 범규, 오늘 저녁 뭐 먹었어? 저희 뭐 먹었죠? 방금 그거 먹었어요. 계란장. 계란장이라고 하네요. 그, 뭐야. 근데 그 계란이 반숙이었어. 까보니까 노른자 그냥 나와가지고 난 너무 좋았어. 난 반숙 더 좋아해. 저도 반숙을 싫어하진 않은데 약간 저는 약간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먹다가 좀 많이 남겼어요. 저는 거의 날계란에 가까운 반숙도 좋아해요. 아, 진짜로? 나 근데 싫어하진 않아. 싫어하진 않은데 약간 오늘은 안 넘어갔어. 저녁이.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은요? 저녁 드셨나요? 저녁 먼저 드시냐 물어보는 게 먼저지. 그러네. 우리 먹은 거 말고. 아, 반숙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녁 드셨다고. 아, 드셨대요. 지금 시간이 7시 좀 넘었잖아요. 어, 설렁탕, 치킨 맛있는 거 많이 드셨네요. 다행이네. 좋아. 다음 질문. 범규랑 태연이는 붕어빵 먹을 때 머리, 중간, 꼬리 중 어느 부분을 먼저 먹어? 아니, 중간부터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먹는 거야? 자, 붕어빵을 딱 샀어요. 아, 막 뜨거워. 저 한겨울에요. 아, 뜨거운데 뜨거운 걸 먹고 싶어서 샀어. 자, 뜨거운 걸 그대로 머리부터 잡아 꺼내가지고 반으로 뽀개나 중간부터 먹고, 아, 역시 맛있는 건 나중에 먹어야지. 꼬리 먹고 이렇게 먹는 거야? 약간 너 어떻게 먹냐? 고양이들 먹는 것처럼 먹는 거야. 갈비처럼. 아, 그런가? 너 어떻게 먹어? 저는 머리부터 먹어요. 저는 꼬리부터요. 꼬리가 그 끝에 이 반죽이 약간 삐져나와갖고 꼬리 부분이 약간 좀 바삭바삭한 부분이 많단. 나 왜 바삭바삭 이러냐? 바삭바삭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먼저 먹어요. 저는 그냥 머리부터 팥이 있으니까 먹고 나중에 꼬리 부분 먹어요. 꼬리가 더 맛있는 것 같긴 해요. 그치. 이 해시태그 아이디어 누구 아이디어야? 우리 범규 태연이 베트남에서 쌀국수 먹고 왔나요? 아, 이거 태연이 아이디어야. 맞아요. 언제나 아이디어 뱅크죠. 거의 네. 브레인스토밍 하면 해시태그 한 5개 나와요. 저희가 이런 거 필요할 때, 야, 태연아! 진짜? 형아 마음껏 던져봐! 이러면은 막 던지면은 네. 형들이 그 중에서 골라 쓰는 거예요. 네, 다 재밌어요. 근데 얘가 약간 그런 쪽에 코미디를 좀 좋아해가지고 그런지 맞아요. 약간 의견을 잘 내. 그리고 베트남에서 쌀국수 먹었는데. 아, 먹었어? 먹었어요. 아, 그때? 아, 네. 아, 형 안 먹었구나. 어, 난 안 갔지. 네. 저는 네. 호텔에 가서 뻗어버려가지고 제가 가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먹는 것보다 잠이 더 중요하다. 나는 쌀국수를 포기하겠다 하고 멤버들이 이제 먹고 싶은 멤버들 다 같이 갔는데 어땠냐? 와, 너무 엉뜨다. 잠시만요. 나도 엉뜨. 어땠어? 아, 한국 게 더 맛있다고. 약간 그거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아, 맞춰서 딱 이제 딱 그거예요. 쌀국수 되는 거랑 정말 진짜, 베트남 맞아요. 현지의 그 맞아, 향신료를 넣고 만들어서 만든 베트남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그 쌀국수랑 좀 다르죠. 어, 우리는 사실 크게 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 국물은 맛있었어요. 그 네. 먹긴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또 태연이랑 범규에게 겨울이란 전 겨울 되면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생각이요? 저 약간 추억에 좀 빠지기도 하고 뭔가 향수해졌나요? 그쵸.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많이 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냥 생각이 좀 많아져요. 뭔가 추운 곳에 있으면은 그냥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엄청 추워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뭔가 더 걷고 싶고 약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뭔가 저는 사실 저는 사계절 내내 생각이 많아서 딱히 그런 느낌은 없긴 한데 겨울만의 매력이 있어요. 겨울만의 매력이 있고 뭐라 겨울이 많아 뭐 특징이 확고하다 보니까 뭐 다른 계절 특징이 있겠지만 겨울은 정말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때 겪었던 저도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계절을 비슷한 날씨가 찾아왔을 때. 그렇습니다. 너무 추운 날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춥잖아요. 다음 질문. 왜 범규한테만 드레스 코드 블랙이라고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가르쳐 주기가 싫었어요. 아니, 너네끼리 맞춘 거야? 네. 아, 진짜 단톡방 니네끼리 파갖고. 네. 아, 진짜. 아니, 이게 원래는 그냥 각자 입었는데 네 명이 다 블랙이 됐더라고요. 그 범경은 베이지색이 됐더라고요. 아, 저는 이번에 카멜 코트 사가지고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이번 공항 때 우리 모아분들한테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입었는데 사진을 보고 나니까 아니 나 혼자 분위기가 다르네 이래가지고 아 진짜 이거 이런 거 자꾸 올리지 아, 또 올리지 말라고 또 올리겠지. 올려요.
모아분들 올리세요. 드레스 코드 왜 안 알려줬냐고 다 올리세요. 서로에게 염색을 해준다면 무슨 색을 해주고 싶은지. 너 나한테 무슨 색 해주고 싶어? 저요? 무지개요. 나는 근데 진짜 무지개색 이뻐요. 아 진짜로? 네. 나는 이게 군데군데만 하는 거예요. 아 너 완전 백발 한번 보고 싶어. 완전 백발이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머리 짱 아프겠다. 탈색을 다섯 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모발 나와 날걸요? 왜? 저 탈색 한번 하고 염색했는데도 진짜 너무 말짱했어요. 아 진짜? 네. 부럽다. 약간 근데 머리 감을 그거 할 때 약간 그거 있잖아요, 각을 액으로 머리 감는 느낌. 완전 화해요. 엔제로 데뷔일 개인 티저 영상 떴잖아요. 네. 아니 머리 왜 이래. 자기 포함 멤버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티저 영상은? 저는 웬만하면은 이런 거 진짜 저를 안 뽑고 싶은데 이번 건 솔직히 제게 너무 재밌어요. 야 너 내 거 안 봤지? 형 봤어요. 뭐게? 형이 넣는 거잖아요 이거. 그건 내 거 아니야. 그래요? 응. 형이 이건가? 그건 연준이 형 거야. 형이 이건가? 그건 또 뭐야 내 거 아니야. 아니 맞는데? 아니야 내가 첫 번째로 떴잖아. 나는 어저께 안 떴어. 아 그렇구나. 내거안 봤나? 아 봤는데? 너무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진짜 재밌었죠. 그거 이거. 그 신발끈 중심 잡는 거 알려주셨잖아. 아니 전혀 봤어. 아니 전혀. 아니 진짜 보긴 했어요. 봤는데 방금 제 순간적인 생각이 안 났어. 마이크 내가 제가 그때 촬영 현장에 있었잖아요. 제가 막 같이 박수 쳤잖아요. 아 그런가? 근데 솔직히 좀 잘했지? 네 그거 잘했어요. 그냥 브라보 나왔잖아요 거기서. 네 제가 극찬 받았어요 거기서. 제 거 안 봤죠? 응 안 봤어. 다음 오케이. 야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 오케이. 안 봤어요? 볼게. 사실 어저께 진짜 너무하다. 제가 호텔에서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일어나 보니까 다 떠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한국 도착하면 데이터가 되니까 한국 도착하자마자 봐야겠다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누가 봤어요? 연준이 형 거 봤어. 왜냐면 오케이. 거기 내가 나오거든. 야 연준이 형 거까지 봤어. 근데 연준이 형이 딱 두 번째 나왔잖아. 그래서 봤어. 계속 마음에 드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오케이. 태연이랑 범규 이번에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네. 고수 좋아요 파 싫어요 파 신상제 축하해. 고생 많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수 전 싫어요 파요. 고수 딱히 막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좋진 않은데 글쎄 막 엄청 그렇진 않은데 그냥 향신료 느낌? 아 근데 저는 저거 씹으면 싫더라고요. 그냥 그래갖고 안 좋아해요. 나는 많이 안 들어있으면 잘 모르겠던데 들어있는지. 범규랑 태연이는 뭘 먹고 그렇게 예쁘냐? 오늘 저희 계란장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먹었죠? 그리고 아침에 김치볶음밥에 삼겹살 먹었죠. 잘 먹네요 우리. 저희 잘 먹죠. 부즈 V앱 중 바꿀 수 있다면 뚝딱뚝딱 공작 교실 or 게임의 정석 어떤 거 하고 싶어요? 게임의 정석이요. 저는 지금 부즈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개 중 바꿀 수 있다면 두 개 중 뭘로 할까? 바꿀 수 있다면 안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바꿔야 돼. 무조건 바꿔야 돼. 무조건 바꿔야 돼요. 어. 진짜 딱히 재밌어 보이지 않는데. 야 게임의 정석 하자. 게임의 정석. 아니 재밌.. 우리가 재밌게 살면 되니까. 응. 게임의 정석 하겠습니다. 게임의 정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오는 날 대 비 오는 날. 저는 사실 정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눈 오는 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 비 오는 날이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그래요? 뭔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비가 내리나요? 네 그래서 마분들 지금 근심 걱정에 산뜻하게 사실 텐데. 아니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되게 뭔가 위로받는 느낌.
뭔지 알아? 약간 음악 듣고 싶어지고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무드 등키고 방에 이렇게 누워 맞아. 있고 싶고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아. 뭔가 이불에 이렇게 덮고 뭔가 이렇게 뭔지 알지? 맞아요. 약간 제가 빗소리를 되게 좋아해서 네 요즘에 비 오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주로 하루 왼종일 노래를 듣고 있잖아요. 저는 계속 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 오는 날에는 밖에만 안 나가면 상관이 없고 눈 오는 날은 그날이 딱 눈 내린 날이면 좋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눈이 내리는 날은 상대적으로 따뜻해져요. 그리고 길이 안 미끄럽잖아요. 하얘 그리고 근데 눈이 녹는 날은 길도 미끄럽고 상대적으로 춥게 돼 있어요. 바닥이 더러워. 맞아요. 그래서 눈은 오는 날은 좋고 내린 후는 싫고 비 오는 날은 오히려 내린 후는 좀 시원하고 괜찮고 맞아. 근데 내릴 때 밖에 나가는 건 싫고 뭔지 알지? 그렇습니다. 약간 진짜 비 오는 날에는 나가기 싫긴 해요. 진짜 양말 젖는 거 세상에 제일 싫어요 진짜. 어때요? 진짜 가끔 양말 신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그거 젖으면은 진짜 그렇게 끔찍한 게 없어. 바닥에 물 있어. 네 바닥에 물 있어. 막 슬리퍼에 물 있어 갖고 딱 했는데 여기 딱 시원하게 느껴져. 그거 진짜 멤버들이랑 여행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스위스요. 저 스위스요. 스위스 가서 뭐 할 거예요? 저 알프스 산맥 따라 산책하기 이런 거. 여행을 간다. 네, 가고 싶은 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런 쪽에 많이 가보고 싶어요. 막 노르웨이, 덴마크 쪽. 저 좀 현실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저 대구에 이월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봄. 네.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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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이월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가 봄에 가면은, 벚꽃이 엄청 이렇게, 그냥 그 놀이동산 전체 벚꽃이에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조금 위험하겠네요. 네. 놀이동산 전체 벚꽃이면 조금. 하, 대화를 하기 싫다. 고마워.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예쁘겠다. 대구에 살 때, 봄에 그 2월들 꼭 갔었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이랑 이번에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하고 싶어요. 좋네요. 조금 덜 더울 때 가죠. 어? 봄에는 따뜻해. 아니, 땀이 날 수도 있긴 해. 오케이.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이건 귀여웠다, 이건 진짜 잘했었다는 구상한 무대 포인트 있었나요? 근데 저는 뭔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했을 때 잘 나온다기보다 그냥 무대를 이렇게 모아보니까 소통하다가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했을 때 한번 와 이건 진짜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가끔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딱 어떤 포인트라고 말을 못해요. 저는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활동하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뭐랄까 이제 표정을 이쁘게 지으면서 라이브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 생각해보니까, 더 생각하고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음에 맞는 표정이 나오고 오히려 라이브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게 더 멋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드리브를 거리낌 없이 넣었어요. 막 넣었어요 저 그냥 진짜. 잘하더라. 근데 그게 약간 쾌감이 있어요 애드리브. 고음 안 해도 됐어 진짜 쾌감이 약간 있어요. 뉴 룰즈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내 맘대로 하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질문은 여기까지 받았고요. 댓글을 한 3, 4개 정도만 네. 보고 저희가 바이바이 하겠습니다. 네. 습관 있나요? 네. 저 습관. 저 이거 습관이에요. 이거 여기 되는 거 습관이고 그리고 제 비행기에서 느꼈는데 자꾸 입술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여기 살 이렇게 튀어나온 거 뜯는 거 알죠? 그래가지고 계속 립밤을 바르고 했는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땀나면 목 긁는 거. 아 맞아 맞아 맞아. 제가 맨날 태연이 손 때리잖아요. 딱
딱 긁지 마. 맨날. 그거 빨개져갖고. 네, 맨날 여기 빨갛게 올라오니까. 근데 가렵지도 않은데 그게 습관이 돼갖고 진짜 긁게 돼. 그래서 맨날 제가 보면 때려요. 그럼 아! 고마워요. 또 하나. 수빈이 선물 샀어?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당일에 사는데요. 마마 바로 다음 날이라. 바빠갖고 못 챙길 것 같아요. 뭐 근데 저희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다 이해해줄 거예요, 수빈이 형도. 네. 하나만 더 할까? 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노래 중에 뭐가 제일 최애인가요? 와, 어렵다. 그냥 우리와 얽힌 추억 빼고 기억 빼고 안무 빼고 노래만. 저는 아웠어 뭐 같아. 아웠어 확실해. 오리지널? 아니 어쿠스틱. 저는 와 진짜 너무 고민된다. 좋은 노래 많아. 네, 그래서 너무 고민. 저는 크라운이요. 오늘의 머리 소리다. 크라운? 네. 크라운 노래 좋지. 노래 진짜 좋아요. 아니 저는 아니에요. 저는 크라운 딱 들었을 때 근래 들은 팝송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이 났어요. 진짜. 그게 몇 달간 변하지 않았어요. 아 진짜. 저는 정말 매일 새로 올라오는 노래들을 정말 몇십 곡씩 듣는데도 되게 짜릿했어요. 딱 봤을 때. 아 노래 좋았어.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너무 장난식으로 해갖고 마분들 이제 이름을 갖게 된지 100일이 된대요. 네. 늘 너무 고맙고. 약간 더 일찍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많은 다사다난한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멋진 이름이 나온 거니까 저는 사실 너무 만족하거든요. 너무 이쁘고. 모아라는 이름 진짜 예쁜 것 같아. 약간 그리고 또 저희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어감이. 그리고 모아분들도 만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아라는 이름. 저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라는 뜻의 자문 팬덤명인데요. 갑자기 설명하고 있어 그거를.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아, 여기 이제 모아가 될 분들을 위해서. 네. 근데 아, 모아 하면 어때요? 행복해요? 완전 좋아. 여러분 완전 좋대요. 그럼 빨리 모아 아니신 분들은 모아 하세요. 네.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만족도가 높으신 모아.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하면은 모아 하세요. 네.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와우. 모아가요? 너무 감사한데. 네. 좋네요.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모아라는 이름. 아 감사합니다. 에이구. 눈물 나고 그러죠. 눈물이 많으시네요. 앞으로 울 날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모아라는 이름이 생긴 지 100일이 됐는데 천일 만일 억일 조일 경일 해일. 아승기일까지 무량대조일까지 그만 가라고. 네. 함께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 오래오래 보는 걸로. 네. 너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는 자, 여기 지금 차 아닌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가 아니에요. 네. 뭘 하러 왔을까요? 안 가르쳐 주면 이끌 거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